2019년 12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진인탄 병원에서 세계 첫 팬데믹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 과건 소속 우한 병독 연구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1956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중국 최초로 미생물 안전성 레벨 4의 등급을 판정받은 중국 최고의 미생물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후베이성 우한시 진인탄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후베이성 우한시 진인탄 병원에서 산샤댐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베이성의 군발 지진이 산샤댐까지 연결되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쪽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시장 티벳 자치구 그리고 칭하이성, 쓰촨성, 윈난성 등에서도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산샤댐을 두고서 좌측의 쓰촨성 등의 지역과 우측의 후베이성에서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지진들이 일본 오키나와부터 규슈 그리고 시즈오카현으로부터 아우머리현까지의 남과 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지진과 같이 이 불길한 시그널의 지진들이 중국에서도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후베이성의 근처의 쓰촨성에서 규모 6 이상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시장 티벳 자치구 지역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후베이성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다고 주장되어진 바로 그 우한시 진인탄 병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 과학원 소속 우한 병독 연구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의 일이겠지만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곳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수많은 생물학적인 병원균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패스트, 탄저병, 야토병, 콜레라 등의 치명적 세균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지진들이 현재 8월 20일 토요일에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발 지진의 규모와 횟수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방송에서도 언급을 할 정도로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 이 군발 지진이 이대로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시에는 이 핵무기 경납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샤댐 이상으로 중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근처가 바로 중국 지진의 화약고인 깐수성입니다. 중국군이 중국 북서부 깐수성 사막지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지하 발사시설로 추정되는 이 119개의 건물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깐수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지역의 하미시의 이 핵무기 경납시설은 중국에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의 핵무기 경납시설은 최근 탈레반과 연계된 ETIM 등 이슬람 원리주의 군벌들에 의하여 이 핵무기 경납구가 점거되거나 약탈될 경우 핵무기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 후베이성의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은 최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